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good?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그동안 랩 트랙 위주로 좀 반응 영상을 달렸죠. 굉장히 좀 부드럽고 마일드한 곡을 좀 찾다가 제가 예전에 미처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 못한 영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딜린의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두 달 전에 나왔는데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뉴스 와인홍이라고 있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슈퍼우먼 이라는 뜻이죠. 이 영상이 반응이 은근히 괜찮아요. 저는 이 영상 딱 보고 이제 딜린이 랩빗이 나온 최고의 랩스타들 중 한 명이지만 본인의 음악은 이제 점점 R&B로 가고 있죠. 아 이제 베트남의 R&B 퀸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브가 너무 좋고 그녀가 추구하려던 음악이 약간 이런 바이브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음악적인 완성도 뭐 음악적인 성숙도 다 이제는 완벽해졌고 멋있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도 너무 좋을 뿐더러 가사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강한 슈퍼우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여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가사인데 약간 이 가사를 보고 생각나는 거는 영화 원더우먼이 처음에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더우먼의 그 영화 전개도 비슷하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그런 것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2PILLS와 워크업의 4AM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딜린의 뉴스 아인홍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B에 자주 나오는 이 어쿠스틱 기타의 멜로디 전 너무 좋아합니다. 음색이 일단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딜린의 음색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냥 R&B에 최적화된 목소리야.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슈퍼우먼이라는 제목답게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가녀린 목소리로 만약 뭐 다른 래퍼들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또 자랑하는 가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죠. 마냥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강해 보이는데 실은 그거는 강한 척한 거고 속으로는 되게 걱정도 많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뭔가 뮤직비디오 등장하는 출연 인물들이나 곡의 가사를 이렇게 보고 있자면 되게 연출이나 뭔가 감정 표현 이런 게 섬세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 세상을 구한다는 가사를 저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니까 되게 독특해요. 성공과 성취 뒤에는 되게 연약하다는 걸 안다는 내용도 되게 좀 재밌네요. 예. 근데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랩비엣에서 본 딜리는 재능이 있지만 그냥 팝 래퍼로서 여겨질 때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R&B 가수의 길을 가더니 이제는 거기에서 딥한 영역까지 들어간 것 같아.
그것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의 R&B예요. 참 이 곡도 여러분들 눈 감고 들어보세요. 이 곡의 가사가 베트남어가 아니고 영어였으면 영어였다고 해도 이질적이지가 않은 R&B 튠이죠. 슈퍼우먼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여자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표현한 거겠죠? 아, 이제는 뭐 R&B 코인, R&B 여신이네요. 좋다 너무. 비트의 프로듀서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투필스와 워크업의 4AM이니까 이런 바이브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띌리는 목소리가 너무 맑고 부드러워서 넋 놓고 음악을 들을 때도 저는 가끔 있었어요. 반응 영상 찍을 때 여자 R&B 가수에게서 목소리에서 주는 그 첫 느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랩에도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R&B 가수로서의 재능이 더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자신이 음악적인 행보를 길을 잘 잡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에는 래퍼들은 좀 많이 유튜브에 보이는데 R&B 가수가 생각보다 그만큼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 저는 유튜브에서만 보면 R&B라고 하는 시장이 있다면 무주공산 같거든요. 근데 거기를 딜린이 탁 차지했어요. 물론 딜린 말고도 저는 그 마이안이라는 가수도 좋아합니다. 뭐 흑인 여자 R&B 가수들 음색 마냥 그렇게 또 느껴지니까 너무 이 곡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가사도 너무 좀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뻔한 사랑 노래 가사가 아니라서 너무 좋았어. 그냥 단지 뭐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뭐 갈망, 짝사랑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강하고 나는 스스로 이렇게 이뤄냈고 대단한데 그 사람 앞에서는 평범해지고 싶다, 그 사람 앞에서는 여린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사랑 노래 가사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을 뮤직비디오의 연출이 섬세하게 표현한 것 같다. 되게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미로운 밤이네요. 아주 감미로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